네, 교차로를 지나던 두 차량, 그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네,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SUV 차량은 제자리에 멈춰섰는데 부딪힌 또 다른 차량은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전봇대까지 들이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입부터 차 문까지 다 박살이 난 모습이죠. 이 차에는 5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해서 여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숨진 여성들의 남편과 딸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너무 많네요. 네, 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의 원인, 술이었습니다. SUV 차량 운전자가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정지신호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가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던 겁니다. 심지어 SUV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음주 테스트 받을 정도로 아주 무사했고요. 높은 알코올 수치가 나와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지는 살았군요. 남은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하필이면 사고 당일에요. 가족 모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숨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가해 차량 운전자는 음주운전에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서 기소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네, 약국 한 구석에서 두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여성은 울고 있고요. 남성은 그런 여성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아주 다정하게 달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남성, 약국 직원이 건넨 봉투를 들고요. 이 여성과 함께 약국을 나섭니다. 아, 왜 싸워? 왜 여자를 울렸어, 또? 아유. 여성이 눈물을 흘린 이유, 바로 이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스윗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무시무시한 무장강도였습니다. 에? 계산을 기다리던 여성 뒤로 천천히 다가와서요. 총을 꺼내들고 은밀하게 위협을 했습니다. 약국 직원에게도 당연히 있는 현금 다 꺼내달라고 협박했고요. 뭐야 이거? 이런 상황에 놀란 여성이 눈물을 보이니까 이 강도는 여느 강도답지 않게 이 여성을 아주 부드럽게 또 달래줬던 겁니다. 아니 얘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약국에 있던 현금 다 챙겨서 여성까지 데리고 나간 강도는 아 이거 차에 태워 왜? 이 여성의 차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조금 친절했지만요. 강도는 강도였던 겁니다. 경찰은 도난당한 차를 추적해서 강도의 뒤를 밟았는데 차는 인근에 버려져 있었고 이 강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당한 녀석이네요. 다시 미국 가보시죠. 자, 이곳은 공항입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린 이 여성이 아동 인신매매범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에 출동한 겁니다. 자, 그곳에는 여성과 유모차 한 대가 보이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We've just gotten a couple calls. Is this your child or? Yeah. Okay. I don't know what exactly is going on, but I guess a pilot was concerned about potential trafficking. You what? Heard? I'm just going based on what I was told. Okay. I have birth certificates. I have anything you want to know. Okay. That's crazy. Okay. 자, 항공기 조종사의 오해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한부모 가정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이와 성도 달랐고 아이와 피부색까지 달랐습니다. 근데 고작 이런 이유로 진짜 아이 엄마를 인신매매범으로 몰아세웠던 겁니다. 아, 황당한데요. 네, 화가 난 아이 엄마는 항공사에 항의를 했는데 항공사 측은 사과는커녕 우리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 엄마 다시는 이런 일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식당의 CCTV 영상인데요. 식사를 거의 마친 듯한 한 남성이 바지에 손을 넣습니다. 뭔가 세게 잡아당기죠. 예, 아우 털을 뽑은 겁니다. 그렇게 뽑은 털을 손에 쥐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그릇에 있는 저거 굴인데 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아, 거기에 굴 위에 그 뽑은 털을 차르르 뿌리고 잘 섞이게 젓가락으로 마구 휘저었던 겁니다. 자, 주변에 떨어진 털까지 싹 정리한 후에 제발 먹지 마마. 네, 식당 주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 음식에 이거 나왔어요. 저 항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는 식당 주인 전액 환불을 해줬고 남성은 당당하게 식당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할 건 머리털을 뽑든가. 아,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찜찜해서 식당 직원이 CCTV를 돌려봤던 겁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이 남성이 더러운 만행이 딱 잡혀 있었던 겁니다.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 남성은 파출소까지 끌려가는데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박 변호사님 뭐 더러워요. 저런 인간이 다 있어요, 진짜. 아, 더러워, 진짜. 아, 예.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가보시죠.
아빠 독수리가 흩날리는 눈을 온몸으로 막으면서 곧 부화할 알들을 품고 있습니다. 행여나 깨지진 않을까, 또 춥진 않을까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모습인데요. 한참을 품고 있던 아빠 독수리 위로 엄마 독수리가 날아옵니다. 자, 이제 엄마가 품을 시간인데 아빠 독수리 옴짝달싹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기가 애를 키우겠다고요? 그러게요. 그러자 아내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눈빛을 쏘아붙이면서 비키라고 압박을 하는데 새끼들을 더 품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은 못 본 채를 합니다. 아내는 점점 더 밀착해서 발톱으로 은근슬쩍 밀어내고 결국 남편을 둥지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육아. 네, 부부싸움에서 밀린 남편은 화내기는커녕 아내를 위해서 맛있는 먹이를 물어온다고 하네요. 서로 자기 새끼들을 품겠다고 투닥이는 독수리 부부의 모습에 누리꾼들, 이게 진짜 부모라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